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상속 재산을 그 공인법인에 출인을 할 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을 수가 있죠. 피상속인이 평상시 그 뭐 그 공익에 이웃에 그런데 관심이 많은 그 피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공익법인을 통하여 공익법인에게 기부를 하거나 출연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출연이란 말은 기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공익법인의 출연을 어떻게 했을 때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상속세가 과세를 안 되고 어떻게 출연하면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불산입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뭐 공익법인이 출연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은 뭐냐 그러면 첫째 상속인들이 전체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출연 기간 이내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연 기간에 이내에 출연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 출연 시기까지 등기 등록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예금이다 뭐 금전을 뭐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는 그 공익법인의 출연 시기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는데 출연 기간에 출연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은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공익법인을 피상승이 좋은 유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라고 유증을 했어요. 아, 그런데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의 이사의 5분의 1을 뭐 초과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출연을 해서 사망하면서 출연하고 자녀들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뭐 과반수 이상 이사가 됐다. 아 그러면 자기 상속인들 임의대로 뭐 쓰는 것으로 과세당국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상속인들이 이사의 현원에 5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결정권이 제한돼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출연을 하고 그 아들들이 이사의 선임 뭐 권한을 가져본다든가 아니면 공익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그 출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언제까지 그럼 출연을 해야 되느냐? 무작정 뭐 그 위원장만 써놓고 계속 출연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에 의해서 아니면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약정서를 썼다 하더라도 일단 공익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는 출연이 돼야 돼요. 출연이 원칙적인 출연 시기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출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 시기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출연을 한 때를 언제로 보느냐? 부동산 같으면 등기 등록한 때를 출연으로 보고 예금 같으면 공익법인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출연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가 있겠죠. 반드시 이게 신고 기간 내에 공익법인이 설립이 되면 괜찮지만 공익법인이 설립이 신고 기간 내에 설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익법인은 신청 서류도 많고 또 그 허가 요건이 굉장히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령상 행정상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그 설립이 지연된 사유가 해소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에게 출연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상속, 뭐 설립을 해서 출연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상속세 신고 기간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는 신청서를 공익법인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아이씨, 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다고 출연 계약서를 쓰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출연 공익법인 설립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출연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최소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반 서류를 지금 설립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출연을 못했다. 이런 것들을 과세 당국에 상속세 신고할 때까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출연을 했다고 해서 다 그러면 뭐 100% 인정을 해주느냐? 그건 또 아니죠.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부분을 과세 당국에서는 늘 사후 관리를 하겠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을 만약에 출연을 한다. 그러면 이 공익법인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공익법인에게 전부 다 출연을 해서 공익법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 공익법인 같으면 10%에서 20% 이내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운용소득에 만약에 공익법인이 부동산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그러면 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익법인에다가 출연을 했는데 그것을 그 출연자, 그러니까 상속인이라든가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용 수익을 무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는 그런 뭐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더라도 상속증여세법 사후 관리 요건을 따라야 되겠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뭐 과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종종 추징이 되는 사례가 어떤 경우에 추징이 되냐 그러면 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단체에 출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 뭐 그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지만 그 증여세가 과세된 뭐 수원 교차로 그 뭐 그 증여세 사건. 그기도 좋은 뜻으로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지만 뭐 대법원까지 가서 그 납세자 편에 손을 들어준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외 학교 법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재산을 이렇게 그 학교에 출연을 했어요. 그게 출연을 한 그 금액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산이 됐는데 그것도 뭐냐 그러면 그 미국에 이렇게 학교 법인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증여세 과세된 그 부분은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반드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냐 아니냐 그걸 반드시 따져보고 출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는 뭐냐 그러면 개인 명의 유치원 그리고 개인 명의에 그러니까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 아 이 부분도 그 상정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 유치원이나 평생교육시설 피상속인이
만약에 개인 명의 유치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평생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상속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교육시설이 뭐 한시법에 의해서 설립이 개인 명의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평생 교육시설 그 설립했던 설립자가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럼 상속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학교로 뭐 중고등학교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상속세가 과세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야 그 상속세 과세를 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 소재 공익법인 이건 상중법상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외국 소재 공익법인 그러니까 외국 소재 종교법인 외국 소재 뭐 이렇게 학교법인 이런 것들은 상중법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모집 단체 외의 단체라든가 이미 장학 단체라든가 뭐 동창회 이런 부분들은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법상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장학단체라든가 동창회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속세 과세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니까 반드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서 상속세를 그 과세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법인 그 상정법상 반드시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해당되는 단체에 출연을 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